실미도 사건. 1971년 8월 23일 인천 중구 실미도에 있던 북파 부대원들이 기간병들을 살해하고 탈출해 청와대로 향하던 중 자폭한 사건. 어떻게 실미도에서 기간병들을 살해하고 인천에서 버스를 탈취한 뒤 서울로 진입해 대방동 유한양행 앞에서 수류탄을 터뜨려 왜 국제적인 긴장 완화와 남북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북파 부대원들의 존재가 유명무실해지자 이들을 제거하라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실미도는 인천광역시 중구 용유동에 딸린 무인도로 섬 대부분이 해발고도 80m 이하의 야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실미도 사건은 1971년 8월 23일 이 섬에 있던 북파 부대원들이 자신들을 제거하라는 명령을 받은 기간병들을 살해하고 탈출하여 인천에서 버스를 탈취한 뒤 서울로 진입해 청와대로 향하던 중 수류탄을 터뜨려 자폭한 사건을 말한다. 이 부대는 1968년 4월 창설되었고 일명 684부대로 불린다. 같은 해 1월 북한의 특수부대인 124군 부대 소속 31명이 청와대를 습격하기 위해 서울 세검정 고개까지 침투해 많은 인명피해를 냈던 1.21 사태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창설되었다. 창설 목적은 북한의 잠입해 김일성을 죽이는 것이다. 창설 이후 이들은 실전과 똑같은 훈련과 철저한 인민군식 훈련을 받으며 단 3개월 만에 북파가 가능한 인간 병기로 탈바꿈하였다. 그 뒤 3년 4개월 동안 출동 명령만을 기다리던 중 1970년대 초 국제적인 긴장 완화와 남북 화해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이들의 존재가 불필요해지자 정부는 기간병들에게 이들을 제거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인간병기로 길들여진 훈련병들 앞에서 기간병들은 손쓸 틈도 없이 전체 24명 가운데 18명이 희생당하고 6명만이 살아남았다. 이것이 1971년 8월 23일 6시경의 일이다. 기간병들을 살해한 북파 부대원 24명은 12시 20분경 인천 독배부리 해안에 상륙한 뒤 버스를 빼앗아 서울로 향하였다. 이어 인천에서 육군과 총격전을 벌인 뒤 두 번째 버스를 탈취해 14시 15분경 영등포구 대방동 유한양행 건물 앞에 도착하였다. 여기서 마지막 총격전을 벌이다 스스로 수류탄을 터뜨려 부대원 대부분이 죽고 4명만이 살아남았다. 생존자 4명은 1972년 3월 10일 사형당하였다. 정부는 이 사건을 실미도 난동 사건으로 규정하였는데 이후 이 사건의 진상은 갖가지 의문점을 간직한 채 30여 년간 베일에 쌓여 있었다. 684부대의 훈련병들이 겪은 3년 4개월 동안의 실상을 파헤친 백동호의 소설 실미도와 이 소설을 바탕으로 만든 강우석 감독의 동명영화를 통해 세상에 알려지면서 사건의 진상이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2004년 초에는 1968년 3월 충청북도 옥천군의 한 마을에서 실종된 7명의 청년이 684부대원이었다는 사실이 국방부에 의해 확인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684부대의 구성원들이 범죄자들이었는지 아니면 민간인들이었는지를 비롯해 많은 점들이 아직도 의문에 쌓여 있다.